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틀그라운드 리그의 중심 에이펜 스플릿 투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선전 1차 대결이죠. 먼저 진행이 박승현이고요. 도움 말씀에 김동준, 김지수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APR 스플릿 2의 주인공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경기 통해서 이렇게 세 팀, 한 팀, 일곱 팀이 나왔죠. 마지막 와일드카드전에서의 그 엄청난 네. 그 포스를 좀 보여주면서 아스틱 선수들이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조 경기에서는 네. 아프리카 TV 고스트 그리고 아셀 PMP가 올라갔고요. 오후조 경기에서는 ESU 그리고 맥스틸, 시젠투스가 진출에 성공했죠. 네. 특히 ESU가 보여준 엄청난 경기력이 모든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경기 운영 거기다가 이 게임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된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플레이 시간이 과거에 여러 게임을 하면서 다져진 실력들이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올라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시즌 법제 주식회사가 주최하고 아프리카 TV가 주관하며 몬스터 에너지, 인텔 로지텍이 후원하는 APL 일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가지고 이제 예선전 경기가 좀 펼쳐지게 되면은 네. 1월 1일 본선이 바로 시작해요. 아, 그렇죠. 새 첫날. 그죠. 스플릿 2 바로 들어갑니다. 네. 새 시작. 네. 그렇죠. 그래, 1월 1일부터 이제 경기 시작이 돼가지고 네. 이제 계속 달리다가도 2월달 되면 그 1억 원을 놓고 대결을 펼치게 되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파이널에서 정말 배틀그라운드의 그 최고 선두주자가 누군가를 가리는 매치가 열립니다. 네. 1등은 500점, 2등은 365점, 3등에게 310점이 좀 수요가 주어지게 되는데 킬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킬로 그 순위를 뒤바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제도 그렇죠. 그랬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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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적으로 그래서 플레이하면서 킬포인트를 많이 따내는 게 네.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네. 이어서 오늘 오전쪽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3이 오늘 나오게 되고요. 네. 네. 거기다가 노스코프 팀, 거기다가 콕스 팀, 그리고 크리미널 팀. 네. 뿐만 아니라 지금 맥스틸 형제, 그 어저께 올라간 매드 팀이 좀 있었고요. 네, 오늘 VIP 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맥스틸 선수들이 3쿼드로 어제 형제 팀이 진출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한번 진출 욕심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433, 레클리스, 에이스 베이시스, TTM, 그리고 네. 노스코프, 해피뉴이어, 콕스, AR, 차밍 슈터즈, 루스터, 테트라로드, 크리미널, 네. 킹클럭스, 맥스틸, 몬스, 배틀존, WAC, GPL, NK, 그리고 콩두 이 팀이죠. 그리고 노브랜드 네. 팀이 나오게 됩니다. 노스코프, 테트라로드, 그리고 노브랜드. 예, 이 세 팀이 시드를 받고 이제 경기에 임하게 되는데 네. 사실 지난 그 스플릿 1에서의 결과가 좀 아쉬웠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433팀 같은 경우도 이제 큰 대회에서 참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들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그 성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예선에 임하는 각오가 모든 팀들 다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경기에서 낮 경기, 저녁 경기 이 돌풍의 주인공들이 한 팀씩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PMP도 그랬고요. ESU도 그랬습니다. 물론 첫 출전이지만 약간 떨리는 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네. 자신감 있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역량들을 지금 쏟아내야 되는 시점이 왔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예선이면 진짜 모든 걸 다 불태운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예, 저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요. 항상 그렇죠. 불태우려고 지금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네. 불타고 제가 되고 그렇죠. 다시 일어서고 하얗게 불태워야 예, 합니다. 네, 이 몬스터 진짜 색깔처럼 예, 그렇죠. 몬스터처럼 이렇게 네. 타서 이렇게 까맣게 되든가 시커멓게 될 정도로 네, 아니면 네. 하얗게 이렇게 예, 돼야 돼요. 흑과배 네. 이런 게 저희가 이제 전문용어로 몬벨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몬스터의 황금 밸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밸런스가 잘 맞춰줘야 최고의 팀으로 우뚝 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팀들이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에서 멀리 올라온 선수들도 굉장히 많지만 네. 그 시간들 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그렇죠. 열심히 네. 지금 이 네.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완벽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나 틀어져서도 안 돼요. 네. 정말 완벽하게 완벽 하게 세팅을 하고 경기에 몰입해야지 진정한 네. 선수가 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실수 하나가요. 그렇죠. 예, 경기 승패를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걷잡을 수 없는 큰 스노볼로 굴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제 그 시젠투스가 보여준 다이빙 들어가서 오게 마지막까지 그렇죠. 버티기 때문에 본선 무대 올라간 거예요. 2위를 기록하면서 결국 올라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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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플레이 하나 하나가 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오늘 네. 경기에 임하는 모든 선수들 다, 모든 팀들 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를 하고 난 이후에 뭔가 좀 잘 안 풀렸을 경우 그러면 또 이게 다시
몰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삐끗하게 되는 경우에 뭐 팀원을 탓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메인오더 혹은 네. 팀장들이 팀원들을 잘 다독여서 그 사기를 끌어올리면서 끝까지 네. 가야겠죠. 네. 그렇죠. 가운데 분 지쳐 보이네요. 지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몬스터를 먹고 네. 오늘도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어제 거의 한 12시간 중계를 했고요. 그렇죠. 네. 예, 오늘도 역시 경기가 좀 빨라지면 한 10시에서 11시 정도 끝나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은 저희를 하루 종일 볼 수가 있어요. 아, 예. 저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저희 가족보다요 시청자 여러분 더 오래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의 하루 종일 여기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의 닉네임을 더 많이 봅니다. 네, 여러분 닉네임, 여러분의 아이디와 네. 더 많이 봅니다. 가족보다도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보네. 맞습니다. 저희 세 명 APL 중계진이라는 거 알아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좀 일정 없으신 분들은 하루 종일 틀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저희와 함께 오늘 저녁까지 밤까지 저희가 지금 보낼 수가 있죠. 굳이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이제. 네. 그 BGM 깔리듯이 그렇죠. 저희의 중계를 틀어놓으시면 또 편안함과 재미를 같이 그렇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혼자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좀 외롭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뭐라도 들리는 소리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 옆에서 제잘제잘 떠들어주면은 외로운 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보시면서 네. 되게 명경기, 아 눈이 정화되는 그런 순간들. 그래요. 네. 저랑 김동진 해설위원이 제잘제잘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는 저희가 좀 말이 많죠. 말이 좀 네. 많아요. 그래서 뭐 APM이 아니라 저희는 EPM이라고 하는데요. 네. 상당히 이 분당 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끊이질 않아요. 말하는 거 외에는 잘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저희는 사석에서도 수다쟁이에요. 네, 수다쟁이. 그러니까 좋은 청자이기도 하지만 네. 좋은 화자이기도 하죠. 네. 끊임없이 또 네. 네, 말을 못하면요. 하루 종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배우고 싶은 게 캐스터님과 그 해설자님이 계속해서 그 중계가 끝나면 자기 비판을 엄청나게 하세요. 막 실수한 거나 어떤 발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나요? 아니요. 그런가요? 제가 그렇게 실수를 좀 많이 했나요? 아니. 저는 이번 중계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을 정도의 그런 완벽한 중계였는데 데도 불구하고 네.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하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존경심, 그러니까. 경외심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진짜 김주세 해설위원의 이 회초리가요. 네. 저희를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약간 쌍두마차 느낌이죠. 네, 쌍두마차예요. 닮았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요. 형제가 아니에요. 네. 저희가 왜냐면 얼굴을 되게 많이 봐가지고 네. 점점 닮아지고 있고요. 얼굴이 약간 좋게 생겨서 여기는 네. 김주세 해설위원도 25kg 정도 빼면 네. 이 마차계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두마차로 네네 삼토바이와 네, 이제 네, 라이벌로 네. 함께 좀 가보는 게 어떨까. 아, 예. 저 관리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네. 좋은 비주얼 이 딱 세 명의 완벽한 중계진 예. 비주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네. 비주얼. 비주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비주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해설이 중요하죠. 예, 네.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네. 혼자 가면 멀리 못 가요. 네. 같이 가는 거죠. 중계진의 케미. 패밀리. 네. 알겠습니다. 약간 오토바이, 삼토바이를 세 명이서 나란히 타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조만간 네. 엎어지겠는데. 아닙니다. 네, 삼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렇죠. 제가 먼저 네. 잘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네. 삼토바이 타고 가다가 삼토바이에 깔려서 죽은 적이 있고. 저는 타고 가다가 네. 팀원을 친 적도 있고 예, 그렇죠. 그렇죠. 변수가 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안전운전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은 운전이 되게 위험한 경우들이 배틀그라운드에 네. 많이 나오는데 정말 안전운전의 그 도 같으신 분들이 운전을 해주시니까 저는 믿고 갈 수 있습니다. 진짜로. 운전 아니, 자기가 뭐? 직접 하잖아요. 아유. 네. 형 운전 제가 할게요 하고 아니 제가 운전석만 있으면 답답한가봐요. 예, 바로 아니, 컨트롤 2로 가잖아요. 일단 귀찮으실까봐 제가 운전하는 거죠. 죽을까봐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운전 잘 못하니까. 제가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장롱면허라서 운전을 잘 못하는데 예. 그 가상 세계라도 예. 배틀그라운드 안에서만이라도 형님들을 되게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네. 차, 운전을 딱 잡고. 현실 운전도 네. 김동진 해설위원 차 타봤잖아요. 네네네. 잘 못해요. 저는 운전의 네. 개념이 네. 잘 없어가지고 그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잘 못합니다. 아, 저 편하게 앞으로 갔습니다. 진짜 네. 편하게 지수부의 해설위원을 모시도록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언제나 막내는 이제 배려를 해주고 진짜 케어를 해주고 저희 그래야죠? 중계진에 있어서 이 김주수 해설위원 태양이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없으면요. 중계 중심이죠. 예, 완전 네. 중심이죠. 저희는 옆에서 서포팅을 하고 있는 예, 거고 그렇죠. 딜러예요 딜러 예, 아, 네. 그렇죠. 완전 딜러를 하고 서포터 진행으로 서포팅 그리고 저는 이제 보조 해설 네. 입장으로 아 진짜로? 네. 아니 항상 케어를 많이 지수가 해주지만 지수가 진짜 네. 제가 많이 기대거든요 사실 아. 너무 저한테 딜 좀 더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목검으로 때리는 듯한 딜인데 네. 강철검으로 바꿔서 여러분들 딜 많이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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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니 뭐 경기 들어가서 딜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네. 이
디테일. 그렇죠. 이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이 선수의 그 모든 것도 완전 진짜 스토킹 하듯이 알아내서. 네네. 그건 시청자분 전달해 주면은.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 이 선수분들과 네. 이 경기 하기 전에 인터뷰 나는 게 전 너무 즐겁더라고요. 각가지 사연들이 있고 어디서 올라왔는지 그런 것들 들으면서 이 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까지 알아내면은. 아, 이 선수들 진짜 열정적으로 느껴지구나.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여기시겠구나. 그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극의 몬스터! 네. 배몬! 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네네. 저희도 우선은 기다리는데 네. 여러분 지루하지 않도록 네네. 열심히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모시고 중계.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즐겁고 신나야죠. 네. 그렇죠. 네. 가겠습니다. 우중충한 중계는요. 네. 썩은 중계. 아, 그쵸. 항상 말씀드리죠. 맞습니다. 그 사이 몇 마디 안 했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가 지금 몇 마디 안 했는데 바로 경기 시작됐어요. 1차 우전조 1라운드 경기가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게임 시작까지 23초가 남았고요. 네. 자, 오늘 79명의 선수가 합류를 합니다. 3쿼드 한 팀이 있죠. 네. 맥스틸. 아, 맥스틸 어제도 3쿼드로 했는데 네. 근데 올라갔잖아요. 근데 기적을 쓸 수 있거든요. 맥스틸의 네. 본인 네. 차봉 선수가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3명 으로도 충분히 네. 진출할 수 있다는 거 어제 보여줬습니다. 네. 거기다가 좀 오늘 경기에서 이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전원 참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79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게 되죠. 오늘 1라운드 대결 첫 번째 라운드의 결과가 오늘 경기 분위기를 좌우하거든요. 네. 테트라로드 선수들의 지금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네. 아쿠아 선수 이 본선 무대에서는 활약을 좀 했고 경험이 좀 쌓였어요. 네. 테트라로드는 또 야스나야를 간다는 전략을 꾸며갖고 왔는데 네. 그 플레이를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뭐 야스나야 이후에 이동 동선이 좀 복잡하고 약간 이동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해 왔다고 합니다. 테트라로드 네. 또 야스나야 가네요. 카만스키를 시작으로 해서 저 아래쪽 밀벳 중심 쪽으로 좀 이동하는 비행기 경로예요.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보면 지금 우측으로 좀 빠지는 선수 433도 지금 우측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네. 노스플리 1에서 본선에서 활동했었던 노스코프, 테트라로드 그리고 노브랜드 이 세 팀을 주목해야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433 팀이 사실 좀 부진한 기간이 저는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도 좀 기대감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고 네. 콩두 이 팀도 네. 네, 역시나 그 프로게임단에 소속된 선수들인 네. 만큼 네. 최근에 또 CJ가 어제 경기에서 멋진 올라갔죠. 결과 그렇죠. 보여줬었잖아요. 네. 콩두도 아마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스나야 쪽에 이제 두 팀이 네. 내렸습니다. 그래서 테트라로드 선수들의 모습이 아래쪽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 네, 루스터 선수들도 네. 내렸네요. 그럼 밀배 쪽으로 내리는 팀들도 지금 확인되죠? 네. 네, GFN 선수들이 아래쪽으로 지금 내리고 있고요. GPUR, N키 그리고 보면은 지금 밀타 쪽, 밀타 네. 타워 쪽으로 좀 많이 내렸어요. 그 주변부로요. 비행기 경로는 1시에서 6시 쪽으로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행 코스라면은 강남을 가는 게 무조건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차량 타고 한번 네. 그냥 깊숙이 그러니까 자기장이 어떻게 걸리든 간에 강남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네. 예, 그런 지역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선택하는 네. 스쿼드는 없고. 자, 여기서 네. 크리미널 팀이 지금 같이 네. 내렸는데 디귿자 쪽에서 먼저 떨어져서 차, 네. 총으로 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죠. 도주하는 거죠. 도주하죠. 네. 바로 빠집니다. 그 아마추어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크리미널 선수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팀명이 크리미널이기 네. 때문에 뭐 왜 크리미널이라고 지었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멋있었어요. 그냥 단순하더라고요. 어감이 약간 좀 멋있는 느낌은 있죠. 의미는 네, 그렇게 그렇죠. 좋진 않습니다. 의미는 나만 네. 좋지 않은데 지금 자기장은요? 네. 밀베 쪽과 프리모스크 쪽으로 지금 잡혔어요. 밀베 엔딩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한 네. 7대 3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다리 쪽으로 잡히는 경우도 저희가 중계하다가 지금 네,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통곡의 다리. 지난 APL 본선 시즌 1 당시에 이제 스플릿 1 당시에 저쪽으로 잡혀서 페리피어 쪽으로 잡혔을 때 그 경기가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네. 그 등대와 그 맞은편 3층 건물을 제압하면서 거기서 약간 검문소처럼 운영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어제 경기에서도 이 밀배 쪽으로 잡혔을 때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네. 잡은 팀들이 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상륙 작전 펼치다가 잘린 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암벽 네,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암벽 능선이 마감되면서 네. 그쪽이 먼저 자리 잡고 있는 팀에게 제압당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예선 중계 그리고 그 결과는
참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제 경기에서도 이변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실제로 게임 내용적인 면을 봐도 네. 진짜 재밌는 장면들 많이 나왔죠. 아 오토바이 장면인지 잊을 네. 수가 없어요. CJ. 아, CJ. 와 네. 조금 보고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네. 아미자트의 예. 철인 3종 경기. 아~ 봉송 코리아. 네. 그렇죠. 성화 봉송 메탈. 엔딩은 보여주고.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엔딩 정말 네. 아, 정말 나쁜 그런 플레이도 진짜 많이 나왔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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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예선 새드 엔딩이었어요. 네. 오전조 1라운드 경기부터 어떤 장면이 나올지 네. 기대가 맨션 가득합니다. 노스쿠프 선수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확인됐고요. 네. TTM. 토크툼 어찌 팀이에요? 아, 네. 이 팀도 되게 특이한 게 일단 샷 능력이 굉장히 좋고 그렇죠. 왜 토크툼 어찌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오디오가 비질한다고 합니다. 네 명 모두가요. 예. 막 완전 그 어떤 그 사소한 정보라도 다 네. 물어다 주면서 세세하게 오더해 주는 게 이 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그, 헬로피오 선수는 백헤스 시리즈에 나와서 우승한 네. 전력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샷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선수죠. 혼성 듀오에서 네네. 2연속 우승을 차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라운드 기량이 예. 네.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예, 조상규 선수와 스쿨 프렌드 네. 선수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네. 예, TTM 팀이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파밍 야스날 그 북쪽입니다. 네. 자, 위로 가서 지금 파밍하고 있는 모습도 지금 확인됐고 여기는 강 북쪽 TTM 선수들이 나뉘어져서 지금 파밍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죠? 네. 네. 예, 지금 네. 4분인데 초반에 그 차량 사고 네, 뭐 그렇죠. 이런 것도 아예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권총으로 뭐 키를 따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AR 들고 있는 상대에게 좀 무기력하게 잡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네. 네. 소위 말해 막 고라니 뭐 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네. 교통사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네. 다들 선수님 보고 차분하게 파밍하고 있어요. 싸움을 피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장비를 갖추고 난 이후에 운영을 이어갑니다. 선수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 초반 차량 경쟁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서 아예 초반 그 네. 차 경쟁을 피하고 운영을 네. 하겠다는 팀들도 두세 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79명. 루스터 선수들이 같이 몰려서 네. 예, 들어가는데 같이 가요. 좀 공격적인 플레이로 보입니다. 네. 노브랜드. 항상 밀타와 밀타 파워를 주로 털어주면서 다량의 차량을 이용해서 좋은 그 이동 동선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이 팀의 장점은 자기장을 맞아가면서 중반 이후에 맞아가면서까지 과감한 이동 동선 선택으로 다른 네. 선수들이 없는 쪽으로 찔러주는 플레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몬스터 팀의 모습이고요. 테트라로드 이스코 선수입니다. 네. 자, 근처에 좀 소리가 좀 들리고 있죠. 이거 차량 타는 거 노리는 타이밍이 한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위치벽 담벼락 뒤에. 아, 이거 천천히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차량 타고 이동할 때 그때 섬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테트라로드. 네, 로터 선수들이 지금 같이 뭉쳐 있거든요. 네. 여기는 두 명이고요. 저기는 숫자로는 좀 더 많습니다. 네 명이에요. 이거 지금 눈치챈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소리가? 아, 이거. 루스터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보면 어느 정도는 예 예상하고 있죠. 네네. 바라보고 있어요 그쪽을 일단. 그쪽 좀 보고. 이거 뒤쪽도 한번 보고. 우선 하나를 좀 빼고. 이거는 약간 가는 척. 자, 이거 네. 아, 이렇게 자, 알고 와. 있죠. 네. 알고 있어요. 아파파이브 기절. 네. 야, 역시. 예. 당했습니다. 이거 몰랐으면 아마 두세 명 타고 갔을 텐데 맞습니다. 한 명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 동선 눈을 저쪽으로 해주고 뒤쪽에서 경계를 해주면서 와 잘 네. 잡아줬어. 와 지금 방향 바꾸고 있는 이스코 선수가 좀 테트라 로드에 이제 아쿠아 선수가 좀 기어서 예 근데 위치를 코스 좀 바꾸고 있는데요? 선수가 예 한비 예. 선수를 잡아냈죠? 네. 지금 여기 지금 아쿠아 위에서 용겐즈 선수가 지금 오고. 코스 선수 지금 내려와서 네. 예, 구출 작전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위에 아쿠아 5는 아직 기절 상태예요. 예? 살리면 전력이 보존되는 건데. 예. 자 여기 각 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일단 지원을 가긴 가거든요. 네. 연막 뿌려놓고 네. 우선은 타이밍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야. 그렇죠. 와 이거? 바로 살리지 않고 네. 네. 끝까지 안전한 곳에서 미안하고 테트라로드. 어차피 네. 언제 살리든 간에. 살리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손만 대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죽기 전은 그래도 좀 배려를 해줘서. 그렇습니다. 네. 죽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네. 네. 열심히 기어가서 네. 안전한 위치에서. 와. 테트라로드가 야스나야 플레이 준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네. 바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방의 그 사격 범위 안에 안 드는 위치까지 가서 거기서 곡스. 아 이거.
클럭스 선수들에게 네. 지금 M4로 제압당하는 모습. 예, 한 명 지금 기절당한 상황이고요. 네. 와, 역각 나오죠? 자, 위치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와우. 돼요. 예. 반동 조절이 조금 아쉬운 장면이긴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일방적인 사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절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오프라인 무대에서 세팅이나 이런 게 네. 원하는 대로 100% 갖춰지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예. 지금 주유수 쪽에서는 근처에 있는 선수는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네. 잡아내는데 실패를 했고요. 오, 여기도 달린다. 세트라로드 이스쿠 선수가 지금 여기 한 명 살렸죠. 살리고 난 이후에 들어 같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네, 테트라로드가 차량이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불리한 상태거든요. 네. 야스나야에서 차고지가 있긴 하지만 차량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빈사 상태 네. 죽을 뻔했어요. 예, 지금 차량권 지금 바닥이고 네. 자칫 잘못하다가 쓰러질 뻔했는데 그래도 목숨이 연명하고 있습니다. 예, 콕스 스코프 선수인데요. 저 지나간 선수들은 와! 아, 이거는 너무 한가운데로 갔죠? 아, 예. 이거 진짜 제대로 와! 와, 이거는 야, 콕스 선수도 대단합니다. 이거 네, WLC. 사실 그 주유소에 네. 있었기 때문에 한 명 정도가 주유소에 있고 후방 경기를 해 주고 세 명 정도가 바로 언덕 위로 올라가서 터트려 버립니다. 와. 네. 네. 여기서 손해를 좀 많이 본 WLC입니다. 선수들 팀원은 좀 잃었죠? 자, 여기서 네, 두 명이 좀 잡힌 장면 좀 나왔고요. 네, 저쪽이 1층 입구가 완전히 네. 뚫려 있는 건물이라서 두 명이 맞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쪽으로 붙어버리면요. 클럭스 선수들도 반대편에 있고요. 네, 주유소 좀 건너가는 그 다리 쪽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저 완저 완저 완저. 모습 그려봤죠. 오, 넓게 퍼지면서. 와 완저. 와 완저. 아, 차량 터뜨렸어요. 콩두 이 팀에. 네, 그렇죠. 클로키 선수 잃었어요. 네. 와, 4KM 들고. 네 명이 일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맞은 네. 상태에서 터져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냥 뭐, 리드샷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맞으면서 그렇죠.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차를 터뜨리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네, 완전 그렇죠. 군인 선수잖아요. 네. 군인 출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네. 또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축하 인사를 해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콩두 이 팀의 멤버 하나를 좀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클로키 선수 잡아냈어요. 네. 여기는 몬스 위치고요. 몬스 그 뒤에 노브랜드 선수들이 있습니다. 노브랜드 선수들은 이거 자기장이 또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러면은 자기장 맞아가면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선택 한번 예상해 봅니다. 네. CSG 에비스 선수님 네. 모습이거든요. 일단 첫 자기장이 밀배 엔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잡혔고 네. 그리고 자기장 정중앙이 지금 밀배 쪽 섬의 진입로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다음 자기장 상황에 따라서 생각보다 이른 타이밍에 잦은 교전이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네. 다리 좀 건너가고 네. 있는 몬스 팀이죠. 몬스. 오, 지금 별다른 피해 없이 좀 입성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해요. 네. 주유소에 있던 몬스 팀이 이렇게 밀배 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네. 노브랜드 팀에게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노브랜드 팀에게 되게 좋은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죠. 와, 여기 다 붙여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검문소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 자. 와, 이거. 네. 자, 한 명 좀 기다려 상태입니다. 이쪽에 폐차 이용해서 계속해서 네. 교전 가능하거든요. 자, AR. 자, AR 팀 저기서 마탁 들고 있는 상황인데 루스터 팀과 그렇죠. 폐차 타임 이용하면서 교전해야죠. 네. 빼꼼. 저부터 뒤쪽 좀 빠졌고 한 명은 좀 쓰러진 상황. 자, 함부로 돌아갈 순 없어요. 여기도 각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라서 예. 오, 람부탄 선수가 과감하게 진입합니다. 자, 문 닫고 자, 한쪽에서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 주변부에서 좀 이동하는 선수들의 네. 소리가 들리고 있죠. 루스터 FKKU 선수입니다. 우선은 들어온 선수 지금 막아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손해를 본 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자기장에 조금 더 줄어들었네요. 밀배 쪽으로 지금 잡혔습니다. 야, 지붕 위로 올라가는 플레이. 오, 예. 이야, 저게 이제 스퀘어드? 그 담벼락과 네. 그 쓰레기통 올라가서 와우. 예, 많이 맞췄어요. 이야, 역시 프로 선수들만 네. 알고 있는 저런 각도를 알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네, 각해선 좀 잘하고 구상으로 좀 회복은 좀 마친 상황입니다. 네. 자, 하나 또 돌죠, AR. 자, 포이 합니다. 네. 아, 그렇죠. 한 명
정리해줬고 AR 좋습니다 지금. 네, FKKU 선수가 지금 혼자 나. 자 여기서 여기서 바로 잡아줘야죠. 킥포인트라도 올려줘야죠. 어! 아! 야, 후라이팬이. 어머어머. 후라이팬. 와 후라이팬이 또 한 대 막아줬습니다. 네. 대단. 그러면서 팀원을 살리면서 이 네 명을 지금 보존하고 있어요. 네. 아니, 와 기가 막혔네요. 사실 이게 4대 4로 꽝 붙었는데 네. 한 명도 탈락되고 이거. 탈락되지 않고 교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와 AR 예. 대단합니다. 예, 코난 선수는 죽다 살아났어요. 디스페어드 그리고 예카, 예. 코난, 네. 람부탄 이 네 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네. 예카 선수의 그 이름이 좀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위대한 낙타. 네 맞습니다. 네. 자 레클리스. 자 TL 한번 발목 잡혔는데요. 크라우드 예. 좀 차량 없이 좀 아까 5 기절. 네. 달리다가 용갱지도 기절. 자 여기서 잡혔고요. 아! 이스코 타트라로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 잘리게 되면 광탄이거든요. 와 넥클리스. 예. 와 4달러. 와 이걸 TTL을 지금 무너뜨렸습니다. 테트라로드 야스나에서 그렇게 좋은 플레이 와. 보여줬던 테트라로드가 아무래도 이동 수단이 없다 보니까 달리게 되었는데 산중턱에서 네. 레클리스라는 그 장애물을 만나면서 광탈하고 맙니다. 네. 자 여기서 좀 잡아주고 오 몇몇 쪽? 어 그로자 나쁘지 않죠? 네 그로자에다가 네. 어 15배율 스코프 15배율 네 그로자와 네. 정말 안 어울리네요. 15배율은 너무 확대가 돼서 그 적의 그 모공까지 보인다는 네. 철이 있을 정도로 너무 확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상탄 조절이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자, 철저히 적용용으로 써야죠. 맞습니다. 네. 자 여기서 좀 위치 잡고요. 집 쪽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집 쪽에도 다른 팀이 있습니다. 네. 집 쪽이 지금 확인 중이에요. 2배율로 확인 중. 네. 네. 자 등대집 쪽에 클럭스 선수들 가익주. 클럭스 선수들이 원래는 주유소에 있다가 조금 더 고진 등대를 잡고 어떤 그 교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포지션에서 네. 지켜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클럭스 선수의 저런 클럭스 선수들의 저런 선택이 결과적으로 좋게 작용할지 좀 의문이긴 해요. 네. 지금 아무래도 밀배 쪽 엔딩이고 그 빠르게 진입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렇죠. 이 전 타이밍에 자기장 중심이 정확히 밀배 진입로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과감한 플레이를 하기가 좀 부담이 된다고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는 콕스와 네. 콩도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로키 선수가 지금 잡힌 상황이거든요. 네, 소타나스 선수의 모습이고 자, 여기서 만졌었어요. 와, 놓치지 않습니다. 주원 역시 예, 바로가 스코프 선수 좀 정리해줬고 아, 소타나 기절 자, 이거 봐줘야죠. 네. 오른쪽에서 봐줘야 됩니다. 서로 지금 피해가 좀 있는 상황이고 좀 이거 살기 위한 움직임 나오죠. 오, 이거 옆에서 아니, 이거 오, 예 어. 자, 마무리 켜진 지 안 됐어. 오! 아, 이거 추천무기 던졌어요. 실수한 것 같은데요. 네, 잘못 눌렀고 좀 네. 빨리 던졌어야 되는데 우선 빠졌습니다. 그렇죠? 프라이팬으로 저러는 건 아무 네. 의미가 없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체력이 좀 빠진 상황이고 네. 자, 콕스 선수 소타나 사망. 와, 여기서 좀 피해를 좀 봅니다. 밀배 쪽 섬 넘어오자마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그 마을인데 그렇죠. 이 지역에서 지금 이런 전과가 생기는 거는 국수팀 입장에서는 지금 괜찮은 그림이고요. 물론 이제 손실이 크면 클수록 이후에 경기 운영은 좀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좀 이른 타이밍의 교전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네. 한 10분은 일러요. 아 그렇죠. 네. 보통은 지금 2630 타이밍에 좀 싸움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2800 타이밍은 그때는 거의 반에 반이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밀리터리 베이스가 내부 기지 빼고는 점령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지가 맞습니다.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죠. 이거 막스틴 맞으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장. 그런데 진입하는 다른 스쿼드들도 있어요. 예, 차량 네. 보세요. 차량 보세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서로 네. 다 약간 합의하에 갈 것 같은데 네, 7대가 지금 가고 네. 있습니다. 먼저 내리는 선택은 뭐 지금 보이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도로 타고 가자는 예, 겁니다. 사실 오른쪽 산길로 갈 텐데 거기에 노브랜드가 있습니다. 예, 와, 그렇죠. 이거 팀들이 큰일 날 수 있어요. 와, 이 분노의 질주를 짓고 있어요. 합의하고 있거든요. 예, 같이 네, 가자. 그냥 같이 네, 가자. 일단 가자. 싸우지 마자. 싸우면 이거 같이 손을 내려요. 근데 노브랜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잡고 있다가 산길로 가다가 지금 탈락하는 팀이 네. 있죠. 여기서 지금 AR 포기하고 와야죠. 포기하고 와야 됩니다. 네, 3위에서 매복하고 있는 빠뽀 노브랜드 머리 잘 썼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다리 쪽 예, 정말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여기서 지금 피해를 좀 본 팀들이 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클리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총성과 킬로그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빠뽀가 지금 기절 그리고 마무리까지 네. 다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야, 여기서 실제로 저건 네. 유의미한 전투 결과예요. 맞습니다. 파밍 플러스 되는 건 기본이고 킬 포인트. 그러니까 노브랜드가 네. 위치를 진짜 잘 잡고 잘 상대를 잡아 먹은 거죠. 와. 그렇죠. 다리 그 전에 주유소에서 계속해서 날아가면 돼요? 밀베에서 이제 자동차 지금 여기 와 네. 오토쇼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토쇼. 좋습니다. 한 대 두 대씩 입성합니다. 나옵니다 이제요. 자, 이 분노의 질주가 펼쳐지는데요. 대단합니다. 예, 차량 타고 있는 선수들이 잡아낸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들어가서 저 위치를 선점한 에이스. 네, 3층 위성 센터죠. 네. 와, 어쩜 이렇게 있어요? 진성 밀베 엔딩이죠? 네. 네. 완벽하게 밀베 완전 밀베 한가운데 엔딩이거든요. 완전 한가운데. 네. 저기 벙커들 있고 여기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넓은 평지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명 네. 빼빼로 공장으로 불리는 그 공장도 네. 굉장히 그 방화기는 나쁘지 않거든요. 네. 들어올 때 그 약간 복도처럼 되어 있어서 옆에 숨어 있다가 3인칭 이용해서 슛하기 굉장히 좋은 네. 곳이거든요. 433 선수들도 좀 먼저 집안에 좀 예, 근처에 좀 끼고 자 위치를 좀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와. 차량으로는 먼저 들어온 팀들이 있고 아직까지 입성을 하지 못한 팀들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도 다른 팀들이 있고 지금 하나하나 위치 잡고 드론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그 드론통이 굉장히 많은 지형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차량되고 앉게 되면 어디서도 쏠 수가 없습니다. 와, 잘 숨을 수 있죠. 빠포 선수는 계속해서 검문소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AR이 그러니까 다음 말렸어요. 안전구역 자기장 안쪽이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브랜드는 여기서 최대한 이득을 취하고 조금만 이동하면 되니까 네. 다음 경기 운영을 좀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미 볼 거 다 네. 보고 가겠다는 그렇죠. 심산이죠. 실제로 킬 포인트도 많이 따냈거든요. 맞습니다. 네. 노브랜드가 그리고 또 노브랜드가 밀리터리 지금... 베이스에서 네. 운영이 노련하거든요. 자, 몬스 팀의 한 명의 선수가 지금 기절이 됐고요. 그리고 브라색 선수는 네. 자, 대충 좀 숨어 있는 상황. 아까 태민도 킬로그를 띄운 걸로 봤는데 오, 슛한 네. 각도가 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위치 잡고 선수들 정리하기 위해서 두 발. 오, 예. 와, 브렉넥. 예. 태민이 마무리를 했다는 킬로그가 뜨고 있고요. 콕스의 지금 코드 선수도 기절이 된 상황입니다.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희생이 좀 따르고 있고. 네. 네. 크리미널 선수들은 위에 지금 민속 쪽이요. 네. 세체 집이 있는 곳인데 그쪽 바로 아래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오르막 그리고 또 능선이 거의 없는 지형이라서 왼쪽에 있는 능선 제외하고는 네. 아무것도 없는 지형이라서 경기하기가 굉장히 좋죠. 크게 돌아갈 수 있는 능선이 한 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HP 선수들이 있거든요. 예. 이거 방어하기 힘듭니다. 철통! 근데 이거 예.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가 좀 숨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없었습니다. 네. 철조망 이용해서 자기장 한번. 바깥에서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라. 네. 이거 수류탄. 와, 차슈. HP 스터즈. 해피 뉴이얼 팀 네. 대단합니다. 네. 사실 이 집이 맞기가 그렇게 해피 뉴이얼을 맞이하고 싶거든요. 네. 네. 근데 저기 차슈 등의 두 명의 선수들이 기절한 상황. 네. 해피 팀. 마무리까지 마무리. 해야 됩니다. 자, 집 쪽에서 들어온 선수들은 좀 끊어내고. 이게 더 들어가기에 좀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네. 수적으로도 좀 열세고요. 그리고 투머치 팀은 아직도 밀리터리 베이스에 입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레클래스 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네. 노브랜드 팀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죠. 와, 이제는 가야 돼요. 네. 저는 자기장 밖에 있는 팀들은 도움성을 보여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AR이! 와, AR이! 아니, 와, 여기서! 희생됐었거든요, 팀원들이. 와, 분노 폭주! 와, 이 복수 메타! 와, 이거 갚아준다. 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린다. 여기서 킬포인트 또 올리는 게 나쁘지 와. 않거든요, AR. 그렇죠, 예. 노브랜드에 지금 AR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람프탄 선수. 종로에서 빼앗맞고 예. 한단 가서 핫플레이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람프탄 선수의 이 플레이는 또 의미가 있고요. 자기장 네. 외곽쪽이기 때문에 킬포인트 확정이고, 그리고 만약에 회복 아이템이 충분하다면, 극도로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순위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들어오는 선수들의 네. 무릎 장면인데요. 야. 자, 여기서 마무리까지는 안 됐습니다. 대회 갖추고 있는 상황. 야, 이거 못 버텨요. 네. 자기장이 너무 세거든요. 이거 달려가는데도 한 1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거의
툭투머 치는 전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레클리스도 그렇고요. 차슈 팀과 해피 뉴이어 팀은 집 쪽에서 지금 대치 상황이고요. 지금 맞은편 집에 있는데 자, 여기서 좀 기어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김명희 선수는 들어오면 철저한 부분까지 네. 위치를 좀 잡을 모습이죠. 여기서 교전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동을 하면서 후반을 봐야 될 텐데 서로가 발목 잡힌 상황 나올 것 네. 같거든요. 그렇죠. DTM 한명진 기절. 근데 이거 달리는 걸로는 절대 못 버티거든요. 네. 데미지가 셉니다. 그 이후에. GFN 선수들도 지금 창고 쪽으로 들어와서 자 여기서 좀 눈치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맞은편 쪽에 철조망 쪽에 선수들이 좀 있고. 자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 플레이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되게 힘든 자기장 구도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능선 쪽, 큰 언덕 쪽이 걸쳐져 있기도 하면서 밀리터리 베이스 내부 쪽이 또 절반은 걸쳐져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 다음 자기장 영향을 진짜 크게 받을 것 같거든요. 일단 외곽 쪽에서 한번 보면서 네. 네. 차량벽 이용해서 좀 방어하면서 플레이해보는 게 어떨까. 와우 람부터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와. 그 운영 그대로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차량을 끝까지 활용해서 진입하기엔 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회복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들어오는 선수들 지금 잘라내고 있거든요. 여기 4명이 전원 네. 생존하고 있는 크리미널. 자 위에서 지금 올라오는 지금 자기장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을 지금 계속해서 노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기장이죠. 예. 자 밀베 그 위쪽입니다. 이거 433 팀이 일단 예. 기분 좋은데요? 그렇죠. 433 네. 팀이 먹고 있는 디귿자 12시 방향의 디귿자는 여기에 있었을 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 자기장 네. 다음 자기장이 저쪽으로 잡히지 않으면 그렇죠. 일방적으로 올라가서 오르막길이 네. 굉장히 경사가 높은 지역이라서 이거 일방적으로 맞다가 네. 끝날 수도 있어요. 선택 잘해야 될 능선인지 네. 반대였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언덕 위에서 밀리터리 베리스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도 똑같았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선택을 해야 네. 돼요 선수들은요. 그렇죠. 자 위치 어느 쪽을 좀 사수할 건지 와 그 뒤에 다른 보급이 좀 떨어진 상황이고 선물을 주고 GFN 선수들도 이제 디귿자 쪽으로 좀 붙고 있습니다. 자 노스코프 팀도 먼저 공선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점 활용해서 네. 파시코 자 위치는 좀 걸렸어요. 내려줍니다. 구상으로 좀 회복하고 있고 여기서 디귿자 쪽에 433이 좀 들어가고 있고 GFN 네. 선수들이 좀 붙었어요. 자 이쪽은 쏠 수 없는 그 능선이라서 한번 네. 버티는 것 같고요. 아까 언급하신 드럼통 많은지요. APN 네 끝까지 보고 지금 와 신중합니다. 해피뉴얼 네, 더블래시 선수 한 명 기절. 우선은 그 위치는 좀 알았거든요. 곳곳에 지금 연막이 좀 펼쳐져 있고요. 네. 브렉넥이 은시 기절시켰는데 큐레이트가 은시를 마무리했어요. 킬스틸 제대로 당했죠. 네, 그냥 노브랜드가 지금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디귿자 이 경기에 걸친다는 걸 알았으면은 이쪽을 안 맞는 능선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네. 좀 숨어 있어야 됐는데 네. 저쪽까지 진출한 거 조금 아쉽습니다. 노브랜드가 이 능선 쪽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쪽으로 지금 붙는 팀이 있죠. 크리미널. 맞습니다. 네. 뒤쪽에서 옵니다. 노브랜드. 네. 노브랜드가 일단 절반의 인원이 진입한 상황에서 각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봐야 될 곳이 많아요. 대부분 근데. 이런 그림을 만든 팀들이 거의 최상위권까지 올라갔었어요. 맞습니다. 우승을 거머쥔 적도 많고요. 네. 각도를 많이 네. 벌리고 그렇죠. 봐야 할 곳을 한 팀이 여러 곳을 경계하게 만드는 팀이 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노브랜드 팀이 딱 그러고 있죠. 2대2로. 자,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GFN 선수가 야 그렇죠. 시선 선수를 계속해서 네. 들어오는 에이스 팀의 선수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어요. 창문에서 뿅뿅 나와가지고 쏘는 거 경기하기도 쉽지 않고 자 계속해서 네. 자 몬스도 네. 지금 지금 자기장 들어와요. 35명 생존 중이고요. 맞으면서 뒤잡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죠? 맞으면서 네. 뒤잡을 생각입니다. GFN 집 끼고 있다가 지금 들어오는 선수들 하나씩 끌어낸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 네, 노브랜드도 데미지를 좀 입었어요. 그렇습니다. 팀에게. 그래서 기절한 인원이 있었고 다시 살린 모습인데 네. 와. 주원 선수도 지금 기절 상황이고요. 콩도 자, 지금 자기장이 잡혔는데요. 433의 저 포지셔닝이 네. 지금 끝까지 좀 큰 이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433이 좀 네. 좋은 위치를 잡아놓고 있고 그 뒤에 GFN이 있거든요. 노스코프, 저 앞에서 노브랜드 선수들의 총격 소리 좀 들었고 술탄을 한번 응징해봅니다. 근데 이 소리 듣고 뒤에서도 네. 계속 노리고 있는 상황. 파시코 자 나무 끼고 있는 타워 팰리스 그 아래쪽에는 파시코가 있습니다. 완작 시절이고요. 네. 자 여기 능선 싸움에서
노브랜드 선수들에게 지금 어! 아 이거 맞아요. 네. 오. 아, 이거 버벅쇼입니다. 아~ 네. 여기서는 잘렸습니다. 근데 이거 노브랜드 팀과 크리미널 팀이 꽝 하고 붙으면은 네. 오히려 웃는 팀은 433과 클럭스 그렇죠. 팀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클럭스 팀이 433 팀보다 조금 더 좋은 자리 같아요. 왜냐면은 저기 철조망 기어가게 된다면은 433 팀 원들이 캐치를 못하면서 나오다가 잡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자, 그래서 크리미널 팀이 오른쪽으로 깎지만 한다면 클럭스 팀에겐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 노브랜드가 그걸 캐치를 하고 공격하느냐 중요해집니다. 네. 24명 남았습니다. 433 팀은 뒤쪽에 그러니까 그 여기죠. 예. 자, 경기 구역 제한되고요. 오우. 자, 크리미널 팀이 왔는데 클럭스 팀과 마주칩니다. 노브랜드 이용해야죠, 이걸. 네. 여기서. 아, 그쵸. 철조망. 저기 엎드리면서 하면은. 네. 있는지도 모르다가 공격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네 때는 급하거든요. 네. 자, 433. 한명 예. 기절. 433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보이는 게. 그렇죠. 건물을 끼고 있고요. 네. 뒤쪽을 잡힐 가능성이 없어요. 맞습니다. 건물 안전 구역이거든요, 지금. 오! 이 다음에는 이제 이동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흐름이 괜찮죠? 네, 15명 남았습니다. 네. 남아있는 팀, 433 클럭스, 노브랜드. 자, 이렇게 팀들의 지금 모습 지금 보이고 있고, 해피뉴이어 팀도 남아있어요. 해피뉴이어의 짱현 선수입니다. 와, 그리고 이거는 밖으로 나가야 돼서, 언덕 위쪽에 있는 노브랜드 네. 팀도 피곤하고, 근데 클럭스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클럭스가 만약 안전 구역 아니었으면 모르겠는데! 아, 여기? 자, 지금 시간이 1분밖에 네. 없거든요. 노브랜드의 크레이트. 예, 이거 진짜 피곤한 자기장입니다. 예. 이거 다 나가야 돼. 다 나가야 되고, 다 진입해야 돼. 크리미널 팀이 노브랜드와 부딪히지 않고, 클럭스 팀과 부딪히면서, 네. 노브랜드가 그 상황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브랜드 팀도 약점이 있어요. 앞으로,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렇죠. 나가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꽉 붙여야 돼요. 도로로 가야 된다라는 네. 건, 예. 이 게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한다라는 거. 철조망 엔딩. 네. 철조망 엔딩. 그래서 클럭스 팀도 신경 써야 되고 433 네. 팀도 신경 써야 되는데 연막탄 뿌리면서 저쪽 철조망까지 미리 붙어준다면 좋겠지만 433 팀이 그걸 용서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여기 누가 더 참느냐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2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 다 움직여야 돼요. 자, 그렇죠. 저기를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클럭스 팀을 빨리 정리해야 노브랜드에게 네. 희망이 있어요. 순간 도전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짧은 시간에 10초 남았습니다. 네, 차량 빨리... 이용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433팀 그렇죠 연막탄 뿌려줘야죠. 예, 연막 뿌리고 지금 작전 준비 중입니다. 자 오는 거 막아야 돼요. 네, 오는 거 막아야 네, 돼요. 뒤쪽에서 격리도 안 해줬어요. 태민이 지금 사격했어요. 예, 철조망 엔딩. 세라프가 자 빠포 빠포 마무리. 빠포 빠포 그렇죠. 남아야 돼. 연막탄 이용해가면서 철조망이 붙는 게 철조망 엔딩. 좋아요 노브랜드. 철조망 붙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짜릿한 싸움. 이 다음을 봐야죠. 이 다음을. 네. 저 위에서 철조망을 놓고 좀 섬싸워야 될 상황인데 옆으로 저 위에서 붙습니다. 클럭스 있어요. 근데 멘트에도 기절했거든요. 네. 저희 마지막 전투에서 살아남은 팀이 누구냐 잠깐만. 게. 이거 클럭스도 클럭스도 웃깁니다. 네. 네. 여기서 클럭스도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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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요. 노브랜드 433이 진짜 격전을 펼치고 있는데 노브랜드 철조망 엔딩. 그리고 클럭스가 2등에 1등이에요. 클럭스 그렇죠. 배틀그라운드는 생존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야 1킬로 2등 했습니다. 와 노브랜드가 와. 지금 13킬 아니, 15킬 16킬입니다. 빠포가 10킬 쓸어 남았어요. 빠포. 와 빠포 와 빠포 아까부터 킬로그를 계속 띄우길래 네. 얼마나 하려고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려 네. 10킬 와 진짜 와 16킬로 우승했습니다. 노브랜드는 진짜 이거는 실력으로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네. 와 그리고 항상 느끼는 것지만 노브랜드 팀 밀리터리 베이스 안에 네. 전장이 잡혔을 때 운영이 정말 노련합니다. 진짜 같은 조건이에요. 같이 뛰어야 되고 네. 철조망에서 싸움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순간 교전 능력이 가장 중요한 엔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동체 시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선수를 보고 좀 빨리빨리 정리해주고 옆도 보고 뭐 앞도 보고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빠뽀에 그렇죠. 하드 캐리. 와. 마지막에 와. 보여준 그 노브랜드의 완벽한 팀플레이도 정말 빛이 났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밀리터리 베이스 쪽으로 오른쪽 그 진입로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수많은 차량들을 빠뽀가 다 폭파시키고 네. 거기서 킬포인트 많이 쓸어 담은 것도 지금 이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약간 반반 싸움으로 가게 됐었는데 433팀과의 격전에서도 연막탄 뿌리고 진입하는 타이밍
이 타이밍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싸움에서 와. 이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싸움에서 희생이 좀 따랐습니다. 그래도 이겼잖아요. 아, 그리고 노브랜드 팀 칭찬할 만한 게 그 오른쪽 동선, 말씀하시는 오른쪽 동선에서 한두 팀을 타격함으로써 그 네. 팀의 킬 포인트를 획득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오른쪽 궁도를 다 네. 잡아버리면서 네. 많은 팀들을 탈락하게 한 원인을 만들었거든요. 네. 네. 이 밀브 엔딩에서 가장 재밌다는 철조만 엔딩이 나왔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노브랜드가 승리했다 하면서 1등, 클럭스가 2등, 433이 3등, 그리고 해피 뉴 이어가 4등, 맥스틸은 3쿼드로 나와서 이번에 5등을 차지했습니다. 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2라운드 대결로 함께하겠습니다.